한번 가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어요. 그 집을 빌려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빌리면 돼. 일주일 동안 먹고 잘 집만 빌려서 와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제가 공항 나가서 딱 픽업해서 가서 일주일 동안 안에서 먹고 자면서 하고 토요일 날 딱 보내면 돼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좀 기다리다가 또 다음 팀 나오면 또 비행기 타고 나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또 태국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가지고 또 똑같이 했어요. 선교사님들 그 저기 사시는 집을 좀 빌려가지고 저렴하게 돈 이제 많은 돈은 우리가 낼 수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빌려고 시장 가가지고 또 먹을 거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하고. 근데 해보니까 역시 태국이 물가가 싸더라고. 태국이 참 좋다. 앞으로 태국으로 하자. 제주도는 물가가 비쌉니다. 이게 섬이라 물건 가져오려면 다 비싸요. 그리고 항공편이 불편해요. 제주도에서 태국을 가려면 갈아타서 가야 돼요. 직행이 없어요. 그래서 야, 앞으로 차라리 태국을 딱 그 중점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봄에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에 태국에 돌아왔어요. 하고 2020년 1월에 그때가 바로 터졌을 때예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한국, 뭐 미국, 중국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올 스톱하고 중으로 돌렸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밖에 이제 안 되잖아요. 그때 뭐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 친구들 중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잔잔해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지금 그 올 8월부터 다시 또 대면으로 다시 돌아가. 제주도에 또 나옵니다. 8월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고요. 아무튼 그 BTS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바울의 셋집 신학교. 그리고 바울처럼 작은 셋집 신학교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바울이 가르쳤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셋집에서 학생들, 중국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켜서 돌려보내요. 저희의 이제 목표는 그 지금 30대 젊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한 10년 뒤에 자기들이 중국에 또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고, 뭐 티칭이니까 이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티칭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조금 이제 성장하면 중국의 BTS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거기까지 지금 이제 왔고요. 이제 제 그 개인적인 지금 상황 또 사역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후반부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이제 11시에 브레이크타임입니까? 11시에 브레이크타임입니까? 하다가. 예, 하다가 할까요?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혹시 물 한 컵만 좀 할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아, 자녀 그 셋입니다. 예. 셋인데 고장실 목사님 고장실은 돼요. 1녀 2남이고요. 예. 큰 애가 딸인데 걔는 지금 미네소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혼해서 지금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네소타에 남편 직장이 있어서 그리로 갔고. 그 다음에 둘째는 버지니아. 둘째 남자의 또 결혼해서 지금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여기 랜스데일에 삽니다. 예, 막내가 아직 랜스데일.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애들이 컸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서 막내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방문할 때는 이쪽에 이제 와서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또 이쪽에. 말했어요? 예, 막내는 아직 결혼 안 됐습니다. 손자 손녀가 셋이네. 그렇죠. 셋이. 그렇지. 몇 살 되셨어? 손주요? 손주가 막내가 막내가 지금 30. 예. 예. 근데 이제 장모님이 지금 플러싱에 사시고 뉴욕. 근데 이제 88세신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이번에 장모님 이제 뵈러 지금 들어왔다가 잠깐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가 원래 조직신학 이제 그 교수로 한국에서 섬겼습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도 조직신학을 이제 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소망이 없다. 이게 중국 상황이 그래요. 가보면 이제 공산 정권이 이렇게 탁 그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땅에서 뭐 복을 받고 뭐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뭐 이렇게 그 번영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이 서구 이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땅에서 형통하는 거하고 이게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게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또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땅에서 복받고 또 번영하고 그래서 뭐 번영 신학이니 또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보면 공산 정권, 공산주의가 이렇게 딱 잡고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 사람들은 밑에 지하로 숨는단 말이에요. 지하로 숨어서 그냥 숨죽이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혹시 기독교인이라는 게 밖에 들키면 또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잘못하면. 특히 공무원들은 다 당원입니다. 당원,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당원은 이게 굉장히 좀 엄격하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원이 뭐 예수님을 믿으면 숨 몰래 믿어야 돼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뭐 잘 살고 이게 자기들의 이 그 신앙하고 뭐가 이렇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자꾸서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이런 그 신앙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종말론이 참 이분들에게는 종말론이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종말론. 무슨 저기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말고 건강한 종말. 그래서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제 조직신학 그 교수인데 조직신학을 그럼 가르치면서 종말론하고 이렇게 같이 종말론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 또 부활의 그 어떤 생명과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는 우주보다 더 큰데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건 시간적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이런 말씀은 이게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럼 현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그 어떤 이해할 관점이 아니고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영원한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영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현재의 의미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니라고 안 하고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죠? 가졌나니. 이미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이건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뭔가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영생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지금 바울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몸의 부활만 말한 게 아니고 현재적인 의미로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6절 같은 말씀에는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같이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서 하나님 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앞으로 있을 일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먼 미래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적으로만 본 거예요. 시간 이 땅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관점만 이제 본 거지. 아직 이미는 원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직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으로 이제 보니까.
그럼 시간으로 보면 영생도 미래고 하나님 나라도 미래고 부활도 미래고 다 미래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간으로만 설명은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공간적인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이 우주도 더 큰 영생이, 이 우주보다 더 큰 이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학생들 눈이 막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핍박받고 숨어서 예수님 믿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 정말 그렇네. 하나님 나라 또 부활과 영생과 이런 것들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저 위의 것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막 갑자기 커지면서 막 그냥 꽃이 막 튀는 것 같아요. 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 그냥 땅에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리면서도 그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지금 맛볼 수 있구나. 영생을 지금 이렇게 누리면 살 수가 있구나. 이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큰 힘이 되는지. 그 제가 아 그렇구나. 왜 신약 그 성경에 보면 그 초대 교회와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성도들이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 그 소망 또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유로운 이런 세상에서는 조금 좀 이런 기대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거든요. 땅에서. 그리고 너무 풍부하거든요. 모든 게.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형통 자꾸 그래서 땅에서 형통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뭐 그거는 오실 때 오시는 거고 일단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하는 쪽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실제 서구 사회에서 많이 그럽니다. 서구 신학에서도 또 많이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오히려 중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는 위의 것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라. 그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시간으로만 우리가 그 생각하게 되면 현재는 미완성이고 미래는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현재 우리의 구원, 현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미완성이 아직 시간적으로. 그러나 앞으로는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 장래의 미래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구원을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미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완성이라고 보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미완성일까요? 지금 미완성인가요? 물론 시간으로 보면 미완성이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미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냐? 앞으로 장래에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신 영어로 말하면 foretaste, 그렇죠? foretaste라고 미리 장래의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땡겨다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미리 갖다가 쓰는 거예요. foretaste.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불이 막 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까지 땅에서 그냥 미완성이다. 지금은 그냥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다 완성될 거야.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티칭을 하면서 하, 그것도 맞지만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 위를 보면 이런 말씀들도 있지 않냐.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왔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올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고 이미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 미리 지금 맛볼 수 있지 않느냐. 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서 그동안 막 이렇게 억눌리고 그동안 이렇게 막 갇혀있고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예배가 달라지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옆에 우리를 앉히셨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미리 맛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겨울에 김장김치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김장김치 조금 처음에 맛보는 게 뭐죠? 겉절이. 김장김치 할 때 겉절이 만들어서 이렇게 맛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장김치는 착 저기 보관했다가 겨울 내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맛볼 때 그 미리 그 느낌 뭘까요? 아, 미리 맛본다고 해서 그 나머지 그
잘 보관해둔 겨울 내내 먹을 그 김장김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더 생깁니까? 더 생기잖아요. 미리 맛보면 더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애프타이시, 이 애프타이 그 뭐죠? 식욕이 더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 김치만 만들어 놓고 맛을 안 봤어. 그냥 기다려야 돼. 이제 겨울에 먹을 거. 물론 그것도 나중에 먹겠지만 이걸 미리 맛본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이미 예수님의 신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있죠? 이제 만찬이 있을 거예요. 만찬. 지금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네, 미리 이렇게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 맛보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론 재림신앙도 중요하잖아요. 11시에 좀 쉬었다가 재림신앙도 중요하지만 재림신앙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건데 그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기만 할 때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다리기만 할 때는 억울하다, 불쌍하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위로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땡겨다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 그 신학교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구원론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론. 구원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는 그 대속, 그 대속의 어떤 예수님의 죽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아주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게하더스 보스. 이분이 이제 옛날에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192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메이첸 박사님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같이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메이첸 박사하고 뭐 벤틸 박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학교를 세웠잖아요. 방역이다. 저 이거 6년 만에 와봤는데 학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와, 이렇게 너무 막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멋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1929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프린스턴에서 같이 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너무 그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분은 나는 그냥 남겠다. 나까지 가면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누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겠냐. 나는 남겠다. 그래서 그분만 남고 이쪽으로 다 온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신약학자인데 유명한 분.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유명한 그 말을 하나 남겼는데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먼저다.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먼저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말을. 예,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들어본 거예요. 예,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먼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먼저. 영생이라는 그 가르침이 이미 나온다. 영생이. 보통 우리는 영생은 뭡니까? 나중에, 예, 나중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생.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생은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나온다. 생명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울의 종말론에도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늘 잊지 않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구원의 목적. 구원 받아서 그러면 so what? 구원 받아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답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크고 첫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니까 이 목적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직 사람이 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제일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걸 중국말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중국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신 위락이라고 그래요. 이신 위락.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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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즐거움. 네. 이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신 위. 위락. 중국사람이 그냥 사자성어로 다 끝내버려요. 사자성어로 웬만하면 다 그냥 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이신위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 말이죠. 이신위락. 아니죠. 위가 이제 뭐맛을 몸을 위하여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돼요. 삼는다. 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광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영광에. 영광.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도 영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걸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보통 죄를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타락으로 우리 이해했잖아요. 타락. 죄는 타락이잖아요. 타락은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떨어. 그게 떨어질 낙자잖아요. 그죠? 타락. 그러니까 보통 죄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죄의 그 정의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르지 못한 걸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이 퍼스펙티브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통 우리는 아래를 보고 죄를 얘기한다고. 물론 있어요. 그것도 죄는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타락하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사망으로 또 심판으로 정죄로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23 로마 3장 23절에서는 만큼은 바울은 죄를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점을 살짝 바꾼 거예요. 아래를 보지 않고 이르지 못한 걸로.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더 슬프고 더 그 큰 손실 죄가 더 그 슬픈 이유는 더 비참한 이유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참 한스럽다. 그것이 진 비극이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이 잡은 거죠. 그 기준을 스탠다드를 훨씬 더 높이 잡고 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셨다고 그랬잖아요. 3장 18절에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동산에서 거니셨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그런 관계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즐거워. 거닌다는 게 뭐예요?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거닌다. 그 뭡니까? 즐거워 서로를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거, 관계잖아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먼저다라는 그 말이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아 종말론이네. 종말론이네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 말은 지금 뭐예요? 그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죠? 히브리서 그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한번 다시 그 뭐죠? 히브리서 6장 예. 도망 있는 것은 영혼에 가깝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근처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아멘.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죠?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그 휘장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휘장이 열렸다. 휘장이 완전히 와이드 오픈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없어. 가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막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휘장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앞으로 들어가서. 그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까지 간 거구나. 그게 바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왜냐면 창세기의 뭐예요? 종말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바울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근데 지금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둘째 아담과 하나가 돼서 그 둘째 아담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휘장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이거는 시간적으로만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시간으로 설명하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함께 올림을 받아서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탁 가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아멘.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면 이게 신약에 그 신약에 와서는 구원론과 종말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걸 뭐 성경의 저자들이 이거는 구원론이고 이거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요거는 종말론이에요, 요거는 구원론이 이런 말을 안 하죠 성경의 저자들. 그러나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과 종말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지금이고 종말은 나중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물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의 관점은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그 재림을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직은 우린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또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장래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미리 앞당겨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종말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종말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울 같은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론하고 종말론을 따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늘 조직 신학에서 보면 종말론은 맨 끝에가 있어요. 그죠? 쭉 설명하거나 나중에 맨 끝에가 이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방법론이에요. 다른 얘기 다 하고 쭉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칭의와 성화와 뭐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나중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가서 이제 뭐 최후의 심판, 재림, 이게 종말론을 맨 끝에 또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면, 아 종말론이 맨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맨 처음에 나오는구나. 창세기부터 이미 나오는구나.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안에 연합을 시켰을 때 그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종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앞당겨서 미리 앞당겨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도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완전한 안식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오면 내게로 오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미리 맛본다는 말이에요.
힘을 이미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휘장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휘장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너무 신기한 게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천사가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안 나오는 천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천사인지 아세요? 그 저기 창세기에서 아담이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지켰던 화염검 말고 그룹. 그룹이잖아요. 그룹. 그룹이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 성막에도 나오잖아요. 그 저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 딱 그 언약궤를 덮고 있잖아요. 그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휘장으로 딱 가려놓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약 얘기를 그룹이 안 나와. 요한계시록에도 그룹이 안 나와. 그룹이 어디 간 거예요? 그룹이 어디 갔을까요? 그룹이 자기 임무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룹이 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멜기세덱의 반제를 쫓아서 휘장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은 이미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휘장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 그럼 그룹이 있으면 안 되죠. 감히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룹이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예요? 이제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이라. 그 그룹이 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예 못 들어갔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도 백성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면서 이 줄을 여기다가 차고 배를 달고 그냥 들어가서 죽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끌어내야 돼요. 죽은 사람.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가깝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룹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이제 이 face to face 네? 이 face to face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이제 수건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수건이 없어졌다. 모세는 수건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영광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건을 가릴 필요도 없죠. 그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때 가면 예수님 오실 때야 뭐 그건 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완전한 이제 영화로운 우리가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힘이 없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고달프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억울하다. 왜?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직 저 먼 미래 소망은 저 먼 미래에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면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 그 말이 왜 했겠을 거예요? 그 15장에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에서 왜 갑자기 난데없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왜 할까?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불쌍하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쌍하지 않다.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중국 우리 중국 형제들한테 제가 그 말을 아무리 뭐 핍박을 받고 공산정권이 감옥에 네?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우린 절대 불쌍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수직적인 이 부분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땅에서 수평적으로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땅에서 형통하려고 그래요? 왜 땅에서 자꾸 복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이 수직적인 이게 약하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네? 앞으로 천년, 이천년, 뭐 만년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실 때 오시더라도 그냥 일단 여기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욕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밝히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밝히는 거야.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자꾸 형통하고 복받는 걸 밝히면 저 사람들은 정말 영생이 있다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불쌍하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우리 그렇게 자꾸 땅에서 형통하기만 하려고 하는 이 그런 그 이유는 이 위를 지금 위에 대한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결혼한 사람은 아내 없는 자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고 슬픈 자들은 슬프지 않은 자처럼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물건을 쓰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하고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종말론은 그거예요. 핵심이 이 수직적 관점에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앉아서 저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하면서 확실하게 부활의 그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안식도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니까 땅에서 너무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지나간다. 결혼 생활도 완전한 만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겠죠. 완전한 만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내 없는 자처럼. 굉장히 그 표현이 참 바울이 이렇게 돌려서 말했어요. 결혼한 자는 아내 없는 자처럼. 왜? 남편에게 소망을 둬도 그것도 한시적인 거고 아내에게 소망을 둬도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 또 땅에서 기쁨도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기쁜 자는 너무 기뻐하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슬픔도 일시적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장사가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소유한 물건을 소유해도 그것도 다 일시적이고
다 지나간다. 그런 이게 무슨 뭐 그 바울이 무슨 무소유주의를 가르친 거 아니고요. 무슨 가난지상주의를 가르친 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이게 종말론이라 이 말이죠. 종말론. 이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과 연합해서 저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게 너무나 실제적이니까 이 땅의 수평에 지나갈 이 모든 것들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너무 기쁜 자들에게도 컨트롤 유어셀프. 너무 슬픈 자들에게도 컨트롤 유어셀프. 돈 많이 가진 자들에게도 컨트롤 유어셀프. 그러면서 위에서 아래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높은 곳에서 이 아래 있는 땅의 삶을 해석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이든 종이든 뭐 사회적으로 무슨 신분이든 간에 다 죽게 하듯. 종들은 위에 상전이 있으니까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은 자기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으니까 예수님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절대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스스로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재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니까 그랬어요. 중국 우리 교회에서 뭐 나가면 다 공산당이고 뭐 자기들은 숨어서 이렇게 살면서 뭐 바라볼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재림만 기다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림하시더라도 지금 기쁘게 살아야지. 복음을 통해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너무나 그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그 이 구원론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은 나중에 가서 다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는 동시에 하늘의 안식도 주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안식이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샤바트, 그 이제 히브리어로 샤바트 안식하셨다. 샤바트라는 말은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영어로 사바트가 나온 거고 사바트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사바트가. 근데 샤바트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이 생을 지으시고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finished. 간단한 거예요. finished. 마쳤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건 창세기에서 힌트를 줘요. 우리한테. 창세기 힌트를 주는데 무슨 힌트를 주냐면 6일은 낮과 밤이 있어요. 근데 7일은 낮과 밤이 없어. 낮과 밤이 없어. 어디에 가면 낮가밤이 없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낮가밤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낮가밤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러시고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런데 7일에 가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 그건 없어요. 6일 동안은 없어요. 그 말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제 7일에 가면 하나님이 끝내시고 피니시드 하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참 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걸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바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내면서 하나님이 이날을 거룩하게 가시고 낙가밤이 없다 해서 그 영생이죠. 거기에 이미 영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7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게 7일이 첫날로 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일하고 안식하는 거였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예요? 안식하고 일하는 거예요. 안식을 먼저 앞에 뒀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을 먼저 앞에 둔 거예요. 종말론을 먼저 앞에 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종말론을 앞에 둬야 우리가 하늘에 그 안식을 누리면서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 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 직업을 갖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냥 일만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안식한다. 그러면 일하면서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땅에서. 불쌍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첫 열매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 장래에 있을 완전한 부활의 그 생명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안식한 게 아니라 안식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주일이 그 주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그 안식에 하늘의 그 부활에 그 영광, 그 생명과 그 힘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 순서 바뀌었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도 그 안에 종말론을 꼭 집어넣어요. 꼭 집어넣어요. 바울이 바로 이해한 똑바로 이해한 거죠. 왜? 바울은 늘 예수님을 아담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담하고 아담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늘 잊지 않고 그러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영광에 이르도록 이미 휴장 안에 들어가도록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이 구원 플러스 종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 플러스 종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 플러스 종말입니다. 구원과 종말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그 안에 구속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같이 가네 함께 주실 거예요. 아멘.
목사님. 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이 아니 종말이 구원보다 먼저다. 그런 뭐 나중이다 그런 것보다는 종말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한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예,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인데 그러나 타락 후에는 반드시 구속을 통과해야 돼. 구속이 없이는 종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죄에 빠졌으니까. 근데 맞아요. 관통은 관통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 처음부터까지 종말이에요, 사실. 왜? 사람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본분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거든. 똑같아요. 관통이에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지 이제 타락 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네. 구속을 통과해서 글로 가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첫째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바울의 종말론이니까 이제 그 주제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또 한 토픽으로 또 누가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질문이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그러면 토요일을 우리가 저기 토요일로 예배일로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안식교가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지금 예배는 지금 주일 예배가 맞는데 그냥 부활 후 첫날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식후 첫날 맞는데 단지 용어상으로 이게 안식일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주일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옛날에 청교도들도 주일 그 로드 데이냐 아니면 크리스찬 사바트냐 그러니까 기독교 안식일이냐 또 아니면 주일이냐 이거 가지고 좀 그런 그 논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용어상의 문제라면 요거는 좀 덜 시리어스한 문제야. 예, 조금 그 문제가 크진 않아요. 용어상의 문제냐. 왜냐하면 옛날 청교들도 크리스찬 사바트라는 말 썼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을 예배일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더 더 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식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의 의도가 아마 용어상으로 좀 이거를 주일보다는 안식일로 하자. 왜냐면 뭐 구약에 안식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저걸 해볼 수는 있어요. 토론을. 그거는 옛날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주일보다는 크리스찬 사바트가 좋다 더. 더 경건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날짜 자체, 요일 자체를 토요일로 예배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심각한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음에 요 문제 가지고 한번 또 해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의 그 중점은 이해하셨죠?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